너 여기 앉아서 유튜브 보고 공부하고 가. 정말 싫겠죠? 네. 수업 시간 잘 들으시고요. 자, like는 좋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와 같은 이란 전치사 앞제비시도 됩니다. 그러면 like a dog 한번 어때요? Like a dog. 개같은. 개같은 이 말이죠. 개같은. 어떤? 개같은. 자, 얘가 무슨 시 됐어요?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 친구한테 이렇게 칭찬해 주면 되겠죠? 개같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너는 이게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얘랑 합쳐지면 뭐가 됩니까? 어떻다. 어떻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너는 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개같다. 그렇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얘는 무슨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How am I? 나 어떻니? How am I? You are like a dog. 됐습니까? 자, 근데 이 대답이 듣고 싶어. 그럼 이건 무슨 시예요? 이름시. 이름시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요? What am I like가 되는 거죠. 나 못 갔니가 되는 거죠. 나 못 갔니. What am I like? 그러니까 날씨를 물을 때도 날씨가 어떻니 할 때 How is the weather? 할 수도 있고 원래는 순서가 이렇게 됐어요. 무엇과 같니? Like what? 날씨가 is the weather 이거 했어요. 원래 순서는 오늘 날씨가 무엇과 같은가요? Like what is the weather? 근데 묻는 문장에서는 묻는 말이 제일 앞에 오는 게 보기가 좋죠.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간다? 일로 가서 날씨를 묻는 또 다른 표현이 뭐라고? What is the weather like? 됐습니까? 자, 그다음 국어 보겠습니다. 자, 국어 제목은 뭐예요? How often do you exercise? How often do you exercise? 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단어를 익혀봐서 알 건데요. Often의 뜻은 뭐예요? 자주. 자주죠. 그렇죠. How는 어떻게, 뭐 얼마나 합쳐서 얼마나 자주가 되니까 How often이 얼마나 자주. 그다음에 exercise의 뜻은 운동하다. 오케이. 두 가지가 있죠. 운동하다라는 뜻도 있고. 뭐 하다시로서 뜻이죠. 하다시로서 운동하다. 그 다음에 이름시로서는 운동. 운동. 근데 여기서는 무슨 시로 쓰였어요? 운동. 운동으로 쓰였죠. 그렇죠? 그러면 너는 운동한다는 뭐예요? 너는 운동한다. 너는 운동한다. You exercise 하면 되겠죠. 너 운동한다. You exercise.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건 너는 운동한다가 필요한 게 아니고 너는 운동하니가 필요하니까 얘가 무슨 시고 하다시. 그러면 얘가 하다시면 이 안에 뭐가 숨어 있고 누가 숨어 있고 너는 운동한다. You exercise. 너 운동하니? Do you exercise? 그래서 얼마나 자주 너 운동하니라는 질문이 어떻게 된다? How often do you exercise?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뭐를 묻는 표현이라고 하느냐? 빈도 묻기라고 얘기합니다. 빈도 묻기. 여기에 대해서 뭐 일주일에 세 번 해 뭐 이런 대답이라든지 일주일에 서너 번 해 뭐 매일 해 안 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 그 국어에서 선생님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의 목표는 빈도를 나타내는 말을 뭐 묻고 답하는 말, 충고하는 말, 뭐뭐 해야만 돼, 뭐뭐 해야만 한다가 뭐죠? 뭐뭐 해야만 한다. You should. should가 있죠. Should. Should는 뭐기 때문에 조동사이기 때문에 나는 가야만 한다. I should go. 그는 가야만 한다. He should go. He should go. 자, 원래 he가 오면 하다시에 s를 붙이는 규칙이 있죠. 네. 하지만 can이나 will이나 should나 must 같은 애들이 사용되면 걔들은 다 조동사이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래 형태, 과거형을 쓰는 것도 아니고 원래 형태를 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생활 습관에 관한 도표와 글을 읽고 써봅시다. 뭐 이렇게 묻습니다. 일단 보면 여자애가 뭐라 그래요? How often do you wash your hands? 그렇죠. How often do you wash? wash의 뜻이 씻다죠. 그렇죠. 하다시니까 묻는 말. How often are you wash? How often do you wash? How often do you wash? 그렇습니다. 왜 are you wash가 아니다. wash가 뭐기 때문에 하다시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대답해요? Twice a day. Twice. Twice의 뜻은? 두 번. 그렇죠. 걸그룹 이름이기도 하지만 두 번이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그럼 하루에 한 번이면? Once a day. Once a day. 하루에 세 번이면? Three times a day. Three times a day. 됐습니까? 만약에 일주일에 다섯 번이면? 일주일에 다섯 번이면?
5 times a week. 그렇죠. 5 times a week. 됐습니다.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이면 once a month. 그렇죠. once a month 하면 되겠죠. month란 단어 아시죠? 네. 됐습니까? once a month 한 달에 한 번. 그러면 1년에 한 번이면 once a year. once a year 하면 되겠고요. 한 시간에 한 번이면 once a An hour. Once an hour 하면 되겠죠. 한 시간에 한 번. Once an hour. 됐습니까? 1분에 한 번씩이면 Once a minute. 그렇죠. Once a minute. Minute 쓰실 줄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안 외워져서 minute라고 외웠는데 뭐 여러분 나름대로 방법이 있겠죠. Once a minute. 1초에 한 번씩이면 Once a second. 그렇죠. 지금 한 명밖에 모르고 있죠. Once a second. Second는 두 번째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초란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once a, 뭐, once a day, once a week가 빠졌네. once a week. 그래서 시간 단위를 나타낸 말 초, 분, 시간, 날, 뭐, 주, 이건 알 거고요. 달, 연도, 이런 것들도 어휘로서 알아주셔야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가 How often do you wash your hands? 했지, twice a day 하니까 빈도가 잦다, 모자라다. 모자라다. 그래서 충고하고 있네요. 뭐라고 충고합니까? You should wash your hands more often. More often의 뜻은? 자주. 더 자주. 이 말이죠. often의 뜻이 자주죠.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more 붙이면 더 자주란 말이 되겠죠. 더 자주. 됐습니까? 그 외에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 양치질 하다가 보이네요. 양치질 하다 brush your teeth 하루에 두 번 twice a day 운동하다 exercise 일주일에 한 번씩 once a week 맞습니까? 아침 식사하다 eat breakfast eat morning 하지 마세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일주일에 세 번이 보이네요. 일주일에 세 번 three times a week 오케이. 방 청소하다 clean your room 일주일에 한 번씩 once a week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봐요.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양치질 얼마나 자주 하니? 그럽니다. 너는 장치질 얼마나 자주 하니? How often do you brush your teeth?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 양치질 하루에 몇 번씩 해야 돼요? 세 번. 그렇죠. 그래서 얘가 뭐라고 대답했다? Once a week 라고 대답하니까 얘가 당연히 뭐라 그러겠어요? You should brush your teeth 3 times a day. 됐습니까? 하루에 세 번씩이 뭐예요? Three times a day. 됐습니까? Should는 상대방한테, you should는 상대방한테 뭐 할 때 쓴다? 충고할 때. 됐습니까? 그 다음에 exercise once a week. How often do you exercise? You should exercise more often. 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 나는 어제 찾는 친구. 나는 그것들. 우리 할아버지께 드리는 것을 한다 라는 거 있었죠? 네. 그쵸? 누가? 내가 무엇을? 그것들을 누구한테? 나의 할아버지께 뭐 하는 것? 드리는 것을 그렇죠. 뭐 이렇게 덩어리를 또 지었네. 이렇게 뭐 한다? 뭐 한다? 원하다. 그럼 나는 원하죠? I want. I want what? 네. To give 네. give what? Give to give them. 됐습니다. 난 그것들을 주고 싶다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원한다. I want 무엇을 to give them 그것들을 드리는 것을 누구에게 to my grandfather 하면 되겠죠. I want to give them to my grandfather.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또 뭐가 있었냐면 나는 나의 친구를 위한 친구의 해결되고 친구를 위한 뭐가 되는 거 가이드가 되는 것을 뭐 하고 있는 중이다 계획하는 중이다 이런 표현이 어디에 있었죠? 그렇죠? 나는 무엇을 나의 친구를 위한 가이드가 돼 이것을 뭐 한다 계획하는 중이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나의 친구를 위한 가이드가 되는 것 이란 표현은 나의 친구를 위한 가이드가 되다로부터 왔죠? 네. 그렇죠? 동의 되다가 뭐죠? 되다 뭐가 되다
의사가 되다 이런 표현. 그렇죠. 의사가 되다가 뭐예요? 의사가 되다. Be a doctor. Be a doctor. 그럼 가이드가 되다가 뭐였어요? Be a guide. 두어 가이드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뭐 be a guide는 가이드가 되다고요. 내가 필요한 건 가이드 되는 것이니까 가이드 되는 것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뭐도 있고 to be a guide도 있고 뭐도 있습니까? Being a guide. 이거 둘 다 가이드가 되다 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에 계획하는 중이다죠. 나는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I am going to. Going to니까 going to니까 여기다가 be a guide. 누구를 위한? For my friend. I'm going to be a guide for my friend. 라는 문장이었죠. 많이 틀렸던 건데. 오케이. 그럼 여기는 뭐가 나와 있길래 선생님이 보고 얘기하냐? 제목이 뭐죠? Do you want to be healthy? Do you want to be healthy? 무슨 뜻이에요? 너는 건강해지는 것을 원하니? 여기에 be는 왜 있는 거야, 도대체? Do you want to healthy 하면 안 되나? Do you want to be healthy? 왜 여기 be가 있는 거죠? 오케이. healthy 뜻이 뭐길래? 건강한이죠. 그렇죠. 건강한이고 내 건강한을 뭐로 만들어야 돼? 건강하다로 만들어야 되겠죠. 건강하다. 그럼 건강한을 건강하다로 만드는 여행을 떠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을 일단 뭐로 만들어줘야 돼? 건강한을 건강하다로 가는 게 아니고 건강한을 건강해지는 것까지 가야 되겠죠. 그럼 건강한을 일단 뭐로 만들어야 돼? 건강하다로 만들어야겠죠. 건강한을 건강하다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Be healthy. 그렇죠. Be healthy 하면 되겠고. 그럼 얘를 건강하다, 이건 건강하다로 하다시로 바뀐 거죠. 얘를 건강해지는 것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 하는 방법과 To be healthy도 있고 Being healthy도 있는데 너는 원하니가 뭐니까? Do you want? Want니까. Want는 뭐만 좋아한다 했더라? 2만 좋아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건강해지는 것? To be healthy. 그렇습니까? 그러면 너는 아침 먹고 싶니? 로 바꿔볼까요? 너는 아침 먹는 것을 원하니 Do you want to eat breakfast? 그렇죠. Do you want to eat breakfast? 그럼 이 경우에는 왜 be가 없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먹다니까. 그래서 하다시 앞에 2로 붙이는 것만 하는 것. 맞죠? 오케이. 그래서 얼마나 주 너는 먹냐? 아침을 매주마다 이죠. 설문조사 이런 걸 보고 surve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 매주마다 얼마나 자주 아침 식사하니? How often do you eat breakfast every week?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한 반에 몇 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더하면 20이고 20 더하기 뭐 할 줄 아니? 18조 아니 30명이 있네요. 한 반에 30명이 있는데 애들한테 서베이를 해봤어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한대요? 런치가 일한다. 무엇을? Breakfast. 얼마나 자주? Every day. 그럼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그렇죠. 50%죠. 그러니까 50% of the students eat breakfast every day.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요. 15이나 누가 듣고 싶어? 자,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매일 아침을 먹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How many students eat breakfast every day? 그렇죠. How many students? 자, 15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many?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매일 아침을 먹습니까? 라고 뭐라고 물었더니 How many students eat breakfast every day?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15 students eat breakfast every 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Every day 라는 대답 듣고 싶어. Every day, 매일매일 이런 뜻이죠?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죠. 빈도를 나타내는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왜 이래? Every day 라는 대답 듣고 싶어. 왜 귀찮으니까 day로 처리합시다. 됐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day. 됐습니까? 그래서 every day 라는 대답 듣고 싶어. 이번에는 하다시 뒤에 있는 게 궁금하죠. 네. 그렇죠?
그럼 얘가 이렇게 how often 이렇게 날아가면서 혼자 안 가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어디 들어있는 뭘 끌고 나가죠. 그치가? 네. 그래서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How often do they eat breakfast? How often do they eat breakfast? They eat breakfast every day. So, didn't students eat breakfast every 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 5랑 대답 듣고 싶어. 그쵸? 하다 씨 앞에 있는 게 궁금하죠? 그쵸? 순서는 안 바뀌고 궁금한 부분에 궁금한 걸로 바꿔주면 되죠. 아까 했던 그거죠.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How many students eat breakfast 3 or 4 times a week? 됐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단어 시험 칠 때 많이 틀렸던 게 하나 보이네요. 3 or 4 times a week가 뭐 뜻이에요? 일주일에 서너 번. 통째로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일주일에 서너 번. 3 or 4 times a week. 3 or 4 times a week. 됐습니까? 이렇게 or 붙여서 3번 아니면 4번 이렇게 하는 거죠. or가 또는 뭐 이거나 뭐 이렇게 쓰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3 or 4 times a week라는 대답 듣고 싶어. 얘는 뭐를 나타내는 거니까? 빈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고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죠. 만약에 요까지만 대답이 듣고 싶다. 3 or 4 times라는 대답 듣고 싶다. 그래도 얘를 how often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보내고 a week는 뒤에 남아있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얘를 day로 처리하고 그러면 3 or 4 times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그러면 우리말로 뭐라고 묻는 거냐? 그들은 일주일에 얼마나 자주 아침을 먹는가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자주? How often? 그들은 먹니? Do they eat? 무엇을? Breakfast. 뭐마다? A week. How often? Do they eat breakfast? A week. 됐습니까? 그들은 일주일에 얼마나 자주 아침 식사합니까? How often do they eat breakfast a week? They eat breakfast 3 or 4 times a wee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섯 명이 five students eat breakfast 3 or 4 times a week 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뭡니까? Day죠. 그들은 아침 먹는다가 뭐예요? 그들 아침 먹는다. They eat breakfast. 그렇죠. They eat breakfast. 여기다가 뭘 집어넣고 싶다? not을 집어넣고 싶다. 그럼 그냥 들어가지 않죠? 네. 그렇죠? 이 단에 뭐 있으니까? do 있으니까 그들은 먹지 않는다? they don't eat breakfast. 됐습니까? 오케이. 10명은 안 먹는데요. 됐습니까? 여기서 빈도를 나타내는 말은? 얘가 빈도를 나타내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don't 대신에 그들은 절대로 안 먹는다. 이렇게 좀 바꿔볼까요? 절대 뭐뭐 하지 않는다는 뭐죠? Never. 그렇죠. 그럼 don't 자리에 뭐 넣으면 돼요? Never. 그래서 10명은 절대 아침 안 먹어요. Ten students never eat breakfast.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이 대답 듣고 싶어. 준비됐죠? 그래서 몇 명이 아침 안 먹습니까? 이 말이죠. 몇 명의 학생들은 아침 안 먹나요? How many students don't eat breakfast? 됐습니다. How many students don't eat breakfast? Ten students don't eat breakfast. 됐습니다. 오케이. 오늘 되게 깜빡깜빡거리네. 제대로 안 뽑혔네. 오케이. 그래서 빈도를 나타내는 말이 보입니다. 매일마다 every day. 일주일에 서너 번. three or four times a week. 됐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두세 번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일주일에 두세 번. 준비됐나요? 됐습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 twice or three times a week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two는 빈도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한 번. once. 두 번. twice. 세 번. three times. 그래서 일주일에 두세 번. twice or three times a week. twice or three times a week는 일주일에 두세 번. 일주일에 두 번은 3 or 4 times a week.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번엔 또 다른 설문인데요. 이거는 파이 그래프였고요. 이거는 바 그래프네요. 뭐, 어쨌든 뭐, 나타내는 건 똑같습니다. 10 더하기 12 더하기 8은? 30. 계속 36. 같은 반에 물어받는 모양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자주? How often? 너는 운동하니? Do you exercise? 매주마다? Every week. Every week는? A week하고 같은 뜻이에요. 일주일마다, a week마다, every week마다, 얼마나 자주 하니?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묻고 답해보겠습니다. 뭐래요? How many students exercise every day? 그럼 여기를 보고 이 숫자를 읽어주면 되는 거죠. 여기 every day 써있고 이 펜이 없었으니까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다? 10 students exercise every day.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래서 뭐라고 보면 되겠다? How many students exercise 3 or 4 times a week? 그러면 3 or 4 times a week를 보고 일단 읽어주면 되는 거죠. How many에 대한 대답 뭐? 12 students exercise 3 or 4 times a week. 좋습니다. 여기서 이자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되겠고? How many students don't exercise? 그랬더니 don't exercise의 숫자 뭐라고? 8 students don't exercise. 좋습니다. 오케이. 그 퀴즈 10 students don't eat breakfast every day. 10 students don't eat breakfast every day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10 students don't eat breakfast F였는데요. T네요. 됐습니까? 맞지? 오케이. 그 다음에 10 students don't exercise. 10 students don't exercise도 틀린 거네요. 오케이. 틀린 것만 해놨네. 이런 것도 이제 학교 시험 문제에 나와요. 알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저 이 사람의 직업은 닥터인 것 같죠. 닥터가 잔소리하는 겁니다. 자, 닥터가 오케이 뭐라고 한번 일단 읽어볼까요? 닥터가 하는 잔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Do you want to be healthy? First, you should eat breakfast every day. Second, exercise 3 or 4 times a week. And one more thing, go to bed early and get up early. Go to bed early and get up early. 안 된다. 조이는 몇 시쯤 자러 가? 몇 시 넘어서? 다음 이시니? When do you go to bed? What time do you go to bed? 10:30 or 11 o'clock. How about you? What time do you go to bed? 11:30. Hey, 둘이 비슷하네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원하는 걸 묻고 있죠. 그래서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건강해지는 것을 To be healthy. 얘 빼먹지 마세요. 학교 선생님들 요거 요거 가지고 장난 되게 많이 쳐요. Do you want to tired? 얼마 안 되겠죠. Do you want happy? 뭔가 만들겠죠. Do you want to be happy? 오케이. 그래서 건강해지고 싶다면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여러분들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충고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충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충고할 때 너는 뭐뭐 해야만 돼 이럴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충고할 수 있나? 뭐뭐 해라 좀 이렇게 충고할 수도 있겠죠. 뭘 하는 건가? 맞습니까? 너는 좀 일찍 일 자러 가야 돼 이럴 수도 있고 일찍 자러 가 이렇게 충고할 수도 있겠죠. 방금 뭘 했겠냐? 그러니까 충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뭘 쓸 수도 있고 should를 쓸 수도 있고 무슨 문으로 충고할 수도 있다. 명령문으로도 충고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건강해지고 싶으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너는 아침 먹어야만 된다. You should eat breakfast. 언제? Every day. 얼마나 자주죠? 매일마다. You should eat을 통해서 you should 뒤에 동사 원형해서 너는 꼭 뭐 해야 한다.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해야 될 거. Second. 뭐 해라? Exercise. 얼마나 자주? Three or four times a week. 뭐마다? A week. 두 번, 세네 번 정도 해라. 일주일마다.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 충고할 수도 있다? 명령문. 뭐뭐 하거라. 문장. Exercise. 3 or 4 times a week. 그 다음, 한 가지 더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더. And one more thing. 또 명령문으로 하고 있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거라. Go to bed early and get up early. 됐습니까? 오케이. 단어 시험 할 때. 이게 나왔는데요. 한번 구분해볼까? Easy는? 쉬운. Easily는? 쉽게. Easier는? 더 쉬운. 구분됩니까? Easy는 무슨 시고? 어떠시. 그렇죠. 어떠시고. Easily는? 어찌시. 어찌시고. Easier는? 어떤 시에?
비교급 있습니다. 근데 early는 get up early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early bird. 여러분들 뭐 속담 중에 early bird catches worm 뭐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네. 오케이. 여기에 있는 early하고 여기 있는 early는 똑같이 생겼지만 달라요. 그러니까 get up 뭐 해라. 일어나라. 어찌. 일지. 그렇죠. 오케이. 어떤 새? 일찍 일어나는 새. 그래서 얘는 무슨 시고? 어떤 시고? 얘는 무슨 시다? 어찌시다? 생긴 건 똑같지만 알겠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시하고 어찌시 똑같은 애가 하는 애도 있어요. ly 안 붙이고 원래는 ly 붙여야지 어찌시 되는데요. 빠른 차 fast car. 그는 빠르게 달린다. he runs fast. 걔도 마찬가지. 지금 자기 혼자 보고 붙이고 장 붙이는 애라고 그래요. 있습니다. ly 안 붙이고 자기 혼자 어떤 시도 되고 어찌시 되는 애도 있습니다. 오케이. 얼리는 그래서 여기도 어찌 자러 가라 일찍 자러 가라 어찌 일어나라 일찍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침 먹고 있어요. 오케이. 영어로 얘기해주세요. 아, eat breakfast. How often should I eat breakfast? How often should I eat breakfast? Every day. Every day, right. 그러니까 그다음 이 친구가 뭐 하고 있어요? Exercise 하고 있죠. 그쵸? 오케이. 너 운동 좀 해야 돼. You should exercise. 됐습니까? 얼마나 자주 였더라? Three or four times a day? 아니죠. A week. 학교생도 이렇게 장난 친다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week를 읽고 맞는 것이 아닌 것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해야 될 것이 아닌 것은 뭐 You should eat breakfast every day. You should exercise every day. 틀렸죠. 그렇죠. You should eat breakfast every day 맞지만 You should exercise every day 틀렸죠. 어떻게 고쳐야 돼? You should exercise every week. All week 이렇게 하죠. 됐습니까? 그럼 남한들 친다니까요. 나쁜 놈들. 됐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은 나쁜 사람들로 이제 막 지금 여러분들한테 사기치려고 사기꾼들이 막 모여갖고 회의해야 돼 그냥. 그치? 우리도 어떻게 소용먹을까 말이야. 그렇죠? 여러분들 사기 당해야 돼? 안 당해야 돼? 안 당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는 왜 한다? 사기 안 당하려고. 잘 안 해. 저 같은 사람도 많아요. 그렇습니까? 해갖고 뭐 여기에 뭐 여기에 이즈게, 알게, 둥게, 더즈게 어느 거게 맞춰봐라. 틀리면 딱 봐 때린다. 나쁜 새끼들. 됐습니다. 네. 때를 잡으세요.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물어봅니다. 얼마나 자주? How often? 제가 운동해야만 할까요? Do I exercise? Should I exercise? 그렇죠. 제가 얼마나 자주 운동해야만 합니까? How often should I exercise? 매주마다? Every week. A week. 같은 뜻이요. How often should I exercise? How often should I exercise a week? Three or four times a week. Thank you.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뭐 한 거예요? 일찍 잔 거예요. 몇 시인데? 9시인데. 그렇죠. 그래서 얘가 하는 것은 뭐다? Go to bed early. 한 거죠. 드라마 봐야지. 그렇죠. 9시. 얼마나 갔지? 그러니까 불 까먹으면 드라마 10시예요. 그러니까 소희는 9시에 집에서 뭐 하고 있나요? 숙제를 하고 있다. 그놈 영어 선생님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폰으로 막 하고 있으니 야! 너 공부하라고 뭐해? 그러면 엄마 나 공부하는 거야! 말이죠. 아닌가요? 학교. 되게 슬픈 표정이에요. What do you do at 9 o'clock? 매일 every day. It differs every day. How about you? 저요? What do you do at 9 o'clock? I play games. What kind of game do you like? 네? What kind of game do you like? Do you usually play? 뭐 혹시 뭐 벽돌 깨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버워치. 와, 옵치 하고 있다. 근데? 아, What about you? What do you do usually? 씻는데요. 어, 청결한 사람이에요. 아, 예. 그다음 내가 지금 몇 시에요? 지금 시간은 What time is it? It's 6:30. 저렇게 일찍 일어나서 할 내가 저렇게 일찍 일어나. 오, 되게 일찍 일어난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한 거야 지금? 얘가 뭐 했어? Get up. Early. 이거 좋아하더라. 그러면 then
Then why does he do this? Why does he do this? Healthy. He wants to be healthy, right? Yes. Okay. Okay, 15 students eat breakfast every day. 12 students exercise. 5,000. Okay, 있었고요. Okay, 그다음에 fast food가 뭐죠? Fast food. 즉석 음식. 뭐 햄버거라든지 피자, 라면 이런 것들이 fast food이고. 방금 먹고 다 마시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자주? How often? 너는 먹니? Do you eat? 무엇을? Fast food. 라는 서베이를 해봤죠? 네. 그러면 5 더하기 15 더하기 10은? 30. 얘들 계속해서, 그렇죠. 성공적 나가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좀 더 보여줄까요? 이나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ow many? 얘는 학생들이죠. 아까 걔들. How many students eat fast food every day? 뭐라고요? How many students eat fast food every day? 거기에는 뭐? Five students eat fast food every day.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부를래? How many students eat fast food 3 or 4 times a week? 50 students eat fast food 3 or 4 times a week. 됐습니까? 그거.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How many students don't eat fast food? 거기에는 뭐? 10 students don't eat fast food. What about you? What about 몰라요. you? 모른다. 일주일에 컵라면 연속으로 4일까지 먹으면 되지. 우와, 잘났다. 많이 드시고 마시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어리기 때문에 살 그렇게 막 안 드죠. 조금 있으면 찌고 있어요. 오케이. 아니야, 살이 굵어지는 거 좋다. 아, 살이 굵은 거 어떻게 먹고 말이 있어? 자, too much가 뭐예요? Too much. 너무 많이. TMI가 뭐예요? TMI. Too much information. 그래서 too much information.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드시지 마세요. Don't eat. 무엇을? Too much fast food. 자, 상대방한테 충고할 때 뭐뭐 하라라고 충고할 수도 있지만 뭐뭐 하지? 말하라! 라고 충고할 수도 있겠죠? 그때는 뭐, don't 뒤에 하다시. 또 마찬가지, 무슨 문이다? 명령문이다. 같은 표현, don't eat fast food too much는 같은 표현은 너는 먹어서는 안 된다 하고 똑같겠죠? 네. 그렇죠? 그럼 너는 먹어서는 안 된다가 뭐예요? 넌 먹어서는 안 된다. You, 그렇죠? You shouldn't eat. You shouldn't eat. 하면 되겠죠? You shouldn't eat too much fast food. 그니까 너는 패스트푸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You shouldn't eat too much fast food.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먹어야만 한대죠? 그렇죠. 무엇을? More healthy food를. 그래서 여기 healthy food의 뜻은 음식이 건강하진 않겠죠. 그렇죠? 막 음식인데 건강해. healthy food의 뜻은 뭐다? 건강에 좋은 음식. 됐습니까? 그래서 넌 먹어야만 한다. You should eat. 무엇을? More healthy food.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예, 있는데요. What should I eat more? 네. 제가 무엇을 더 많이 먹어야 할까요? What should I eat more? You should eat more healthy food.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write it. How often do you? 어쩌고저쩌고. 여기다가 무슨 시 집어넣으면 돼요? 하다시 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두가 여기 있으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시험 쳤는 거 아니, 채점 안 하고, 아니, 풀이를 안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녀는 누구니? 그녀는 뭐, 직업이 뭐니? 막 이렇게 막 더 쓰고, 더도 쓰고, 막 생 난리를 쳐놨던 거죠. 그렇습니까? 거기 대답법은 다 있는데. He is a teacher라고 했어요. He is a teacher. 그럼 a teacher란 대답 듣고 싶어. 굳이 꺼내실 필요는 없고요. He is a teacher라고 그랬다고요? He is a teacher라고 했어. 그러면 a teache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 그럴래요? What is he라니까? 어? He is James. 그래서 He is James.
그럼 네. 제인스랑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볼래? Who is he? 됐습니까? 누구냐? 제임스다. 직업이 무엇이냐? 선생이다. 됐습니까? 헤이. 자, 근데 여기에다 꼭 do you만 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시, 뭐 이런 게 왔다. 그래서 그런 얼마나, 너는 얼마나 자주 슬퍼지니? 뭐 이렇게 해볼까요? 슬픈 sad. 네. 얼마나 자주 넌 슬퍼지니는 뭐 했어요? How often are you sad? How often are you sad? 너 얼마나 자주 피곤하니도 해볼까요? 피곤한 tired이죠? 어떤 시니까 do, does, did를 쓰는 게 아니고 be 동사랑 써야죠. 그래서 너 얼마나 자주 피곤해지니? How often are you tired? 이건 do you는 아니에요. 여기에 하다시, 비동, 하다시가 왔을 때만 여기 두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 하다시 속에 있던 두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묻는 문장 만들려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행동을 보고 뭐라 그래요? Exercise. 구체적으로 jump rope라고 해서 jump rope. 그렇습니다. Jump rope는 exercise 한 종류죠. 그 다음에 what time is it? It's 7:30. 됐습니까? 7:30잖아. 짧은 바늘이, 바늘이 여기 있고. 됐습니까? 긴 바늘이 여기 있으니까. It's 7:30. 됐습니까? What time is it? It's 7:30. What does she do? Eat breakfast. She eats breakfast at 7:30 every day. 됐습니까? 매일 아침 7시 30분마다 아침을 먹죠.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does she do? What is she doing? 해야 되겠네. What is she doing? She is eating fast food.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서너 번, 3번 정도, 3번 먹는 거죠. I eat fast food 3 times a week. 됐습니다. You should eat more healthy food. Okay. Why should I eat breakfast every day? 그렇죠. To be healthy, 건강해지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러니까 to be healthy는 건강해지는 것도 되지만 건강해지기 위하여 되고. 됐습니다. 예, 나머지 앞에서 계속 나왔던 거 초등학교 교과서는 계속 반복입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how about 뒤에 조심해야 될 건, 자, watch your movie가 뭐야? Watch your movie. 영화보다. 그럼 watching a movie는? 영화보는 것. 오케이. 나머지는 뭐 제가 특별히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요. 됐습니다. 네. 안녕. 이렇게 국어에 대한 수업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저 혼자 만들어 볼게요. 됐습니다.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